시간의 비밀동굴이라는 저서에서는 토시가와 페이지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페이지 100페이지는 미래가 예언 중 하나는 하의 문서가 쿰람 동굴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꾸셨고 아카시를... 앞편의 시공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슈타인이 말하기를 시간과 공간을 합칠 수 있어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세제곱센티미터의 빈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공간 자체가 심하게 요정치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착각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무언가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이코메트리 같은 초능력이 가능하고 우리의 두뇌가 인터넷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정해진 숨겨진 질서 중 하나인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아카식 레코드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샤로 허공, 우주, 하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열람한다면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1975년부터 요크셔주의 여성들을 살해한 일명 요크셔 리퍼라는 연쇄살인범 검거에 도움을 준 넬라 존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테판 오소비키라는 러시아 태생의 폴란드인은 가장 뛰어난 투시가라고 합니다. 그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교수이자 인종학자인 후니아 토부스키의 눈에 띄어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석기로 테스트를 진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테스트 시 손으로 석기를 만지면 시대와 역사적 기원을 환영으로 보아 알아맞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한 번은 아들랭기의 석기를 만진 후 우소비키는 호니아 토부스키에게 아들랭기의 여자들은 매우 복잡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랭기 석기는 프랑스 구석기 시대의 최종 석기로서 기원전 1만년 정도의 석기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시인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헤어스타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석기에도 머리를 꾸몄다는 거네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 장식을 한 여인상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소비키의 능력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 능력을 사이코메트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는 능력 역행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역행인지가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를 읽는 데 사용하는데 그래서 역행인지 과정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역행인지 관련 네덜란드 초심리학 연구소장인 헤나 F와 아마공화국 마리우스 발코프가 1960년대 실험에서 머리 작은 뼈 조각이라도 그 과거 내력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시간의 비밀동굴이라는 저서에서는 토시가와 고고학들 간의 동반관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령적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같은 능력은 모종의 형태로 인간의 인지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홀로그램 우주에서는 허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 책이 시공간의 일부라고 해봅시다. 책을 계속 앞으로 넘기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의 시간이 미래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넘겨도 뒷페이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 뒷페이지는 보이지 않고 뒤로 감춰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현재이고 페이지 예를 들면 1페이지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페이지 100페이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행인지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대한 책장에 손을 대어 페이지를 들춰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행인지자들은 과거를 목격할 때 광경이 덮쳐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공간적인 특성은 홀로그램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면서 투시와 예언을 했는데
이런 점도 자면서 아카식 레코드에 다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케이시의 예언 중 하나는 하의 문서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말대로 정확히 발견 장소도 맞췄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놀랐습니다. 차후 에드가 케이시 예언 이야기도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카시 레코드의 접근은 형 신비한 능력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꿈을 통해 아카시 레코드에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꾸셨고 아카시 레코드에는 방문하셨나요? 이상으로 과거의 아카시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아카시 레코드 관련 영화 미래의 아카시 레코드, 영혼의 아카시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